나였으면 곤이 세 번은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곽철용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일단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존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곽철용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깡패인데 여러분 일단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2006년도에 타짜가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봉할 때뭐 영화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시대상이 좀 달라요. 2006년을 기반으로 한게 아니야. 2006년보다 더 이전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타짜라는 영화는 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깡패들은 존나 무식한 캐릭터였어. 그 당시에 나오는 여러분 깡패 영화 보면 다들 그냥 뭐 칼로 쑤시고 멍청하고 넘버 쓰리 막 이런 거 나올 때예요. 그게 뭐 죽이라면 죽이고 때리라면 때리고 멍청 이런 캐릭터들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철용이 형은 뭐가 다르냐면 스스로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자,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시작한 게 100명이라 치면은 지금 나처럼 사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여러분, 100분의 1이야. 이거 존나 엄청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철학이 있다고. 1% 존나 대단한 거죠. 알수 있는 건 성공한 깡패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기는 게임만 해요. 존나 똑똑한 사람이야, 생각보다 여러분. 작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인물들 중 하나야. 확실하게 돈이 될것 같은 것만 손대고, 확실하게 무언가를 한다. 일단 요거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사답다. 인품까지 훌륭해요. 우리 아귀 선생님처럼 정말 인품까지 훌륭하다. 이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철용이 형이 이제 17에 달건이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막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어떤 새끼 하나는 막 자꾸 머리도 쓰고 그런 새끼는 이제 제끼고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막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죽이면서 결론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우리 철용이 형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어. 여러분 철용이 형 사무실에 볼링장이 있거든요? 개인 사업체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네다섯 개 돼요. 그 도박장 불법 하우스 운영하지, 볼링장 운영하지, 사무실 따로 있지. 그때 당시에 곤이 데리고 가던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 딱 등장하자마자 철용이 형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하지. 자기가 이제 전속으로 데리고 있는 타짜, 박무석이, 그리고 밑에 데리고 있는 깡패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하우스를 하나를 차려놨어요. 근데 옛날 하우스는 게임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메인 딜러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게임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A, B, C가 있어요. 여기 1, 2, 3으로 해놓고 1번이 이길지 2번이 이길지 3번이 이길지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업체에서 누가 돈을 존나 많이 딴대. 그래서 아, 이 새끼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철용이 형이 좀 이상하니까 저 새끼들 얼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새끼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딱 보니까 고니라는 친구하고 고광렬이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 방에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돈을 많이 따니까 이제 철용이 형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이라는 게 도끼가 세거든. 그랬더니 고니라고 이 씨발 양아치 새끼가 아유 1억도 안 되는 푼돈에 무슨 도끼가 있겠습니까?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한단 말이야. 여러분 진짜 미친 행동이에요. 만약에 철용이 형이 이게 스토리 진행상 감독이 시켜서 그렇게 안 했지만 그때 그냥 수틀려가지고 야저 친구 뒤에 가서 담좀 키워드려라 이랬으면 그냥 담 가져가지고 씨발 김치 됐어요. 고니가 그래도 뭐 작두 들고 다니고 존나 싸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철용이 형 밑에 있는 식구가 몇 명인데 진짜 그때 핀도 상해가지고 엎었으면 끝났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고니가 그렇게 띠껍게 나갔던 이유는 고니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철용이 형이 인품이 훌륭하고 성공한 달건이고 젠틀맨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깝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랑 한판더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광렬이 형이 아유 제가 이게 담이 좀 작아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담 키워준다고 얼마나 젠틀맨이에요. 그렇게 업체에서 돈을 많이 땄어. 거기가 불법 하우스 업체잖아. 철용이 형 돈을 딴 거야 걔네가. 사실 그냥 때려서 뺏으면 돼요. 야 씨발 니네 그냥 있는 돈다 태워놓고 그냥 꺼져라. 니네 앞으로 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선택의 기회를 줬어. 그리고 자기가 게임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타짜 한 명을 써가지고 고니랑 둘이 맞다이를 뜨게 한다고. 고광렬이 그 철용이 형에 대해서 화장실에서 고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고니가 저 새끼는 누구야? 아는데 모르는 척 얘기해요. 여러분 고니의 이때 목적은 뭐야? 곽철용이를 타고 아귀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아귀랑 곽철용이랑 둘이 아는 사이거든. 곽철용이를 통해서 아귀를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분명히 고광렬이라고 자기 따라다니는 애가 알면 자기를 떠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일부러 넌지시 물어봐요. 철용이 형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저 새끼는 그 유명한 십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철용이 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어중간한 타짜 애들도 이름을 들을 정도면 업계에서 유명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둘이 이제 딱 뜨다가 고니가 개털려요. 그때 썼던 카드가 여러분 저희 마술사라서 알잖아. 그때 무석이라고 촬영용 밑에 있는 타짜가 사용했던 게 뭐냐면 마킹덱이에요. 뒷면에 카드를 알 수 있은 그런 카드를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표시목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기고 있는데 이때 고니가 사용했던 기술이 뭐예요? 고니가 몰래 카드 하나를 이제 이렇게 손에 숨깁니다. 이거 사람들이 영화 제대로 안 보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아 이거 맥주가 씨발 씨앗이도 안 돼가지고 이러고 당위성 만들고 쓱 가가지고 무석이 주머니 안에서 이건 뭐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뒤에서 이제 삥이네 삥삥 이러면서 고강렬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도 드러나는 철용이형의 훌륭한 인성이 진짜 철용이형이 나쁜 새끼고 씹새끼였다. 이 타이밍에 박무석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래. 한번 실수한 새끼를 살려준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훌륭한 일이에요. 나였으면 죽였어. 그래서 이제 고니가 천하의 곽철용이도 사기도박한다고 사람 한번 풀어볼까? 으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때도 곽철용이 살려줬어 고니를. 지금 철용이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고니가 철용이 형 표시목 쓰면서 사기치고 다니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면 자기 인지도 떨어지지 근데도 돈을 뺏지를 않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제 영화상으로는 밑에 이제 짭새들 올라와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지만 어쨌든 철용이 형 마지막에 이동할 때 딴 돈 전부 다 그냥 줍니다. 신사답게 행동해라고 얘기했는데 고니가 아 그러면 신사답게 이 돈은 우리가 먹습니다. 신사답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였으면 고니 세 번은 죽였어요 여러분. 고니랑 박무석이 죽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여러분 이때 왜 곽철용이 왜 고니를 살렸냐면 고니가 마음에 든 거야. 내 생각에는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어. 제가 사업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지만 내가 유튜브를 하잖아. 편집자분들이 존나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든든하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근데 철용이 형은 타짜가 많으면 하우스도 새로 차릴 수 있고 금전적으로 확실히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고니를 스카우트할 마음이 충분히 있었다. 여기까지가 일단 그 철용이 형의 첫 번째 등장신이에요. 두 번째 이제 철용이 형과 고니의 만남이 어디냐면 어디 술집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술잔을 한 잔 빨고 있는데 철용이 형과 고니의 악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철용이 형이 이제 술 한 잔 먹으러 와요. 저녁에 이제 하우스 다 정리하고 밑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 한 잔 먹으러 와가지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화란이라는 애를 보러 술집에 딱 가가지고 화란이 좀 나오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또 드러나는 엄청남이 있다. 그때 당시에 여성 인권이 진짜 박살이 났던 시대예요. 지금 곽철용이 누구야? 존나 유명한 깡패두목이야. 근데 자기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그 술집 사면 돼. 그냥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일부러 거기 와가지고 진짜 순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감정을 가지고 화란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하고도 남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야. 철영이 형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때는 막 깡패가 되는 거야. 화란이한테 진짜로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야. 밝은 미래를 만들 생각이 있어서 얘한테 깡패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걸로 지금 딜을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사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근데 네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무시하면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 오늘 처음 온 게 아니잖아. 꽤 많이 왔다는 거야 이미. 이 스토리 전에 철용이 형은 못해도 3번 정도는 방문을 했고 방문할 때마다 아 자기는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고 나는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다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근데 개빡치는 게 여기서 고니가 화란이랑 어깨동무하면서 나와가지고 영화 보러 갈까 이 지랄을 하는데 여러분 눈깔이 안 뒤집어지냐.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 철용이 형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철용이 형은 자기가 게임을 하는 스타일의 인간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분 도박하면 안 되거든. 사업이랑 도박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가 게임에 서요. 그게 왜 그래? 화란이 건드려서 그래. 곽철용이 게임하는 장면이 영화상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화란이를 건드렸던 것에 대한 불만과 빡침으로 인해서 박무석이 시켜가지고 그냥 게임하게 놓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고니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자기 여자 건드렸는데 얼마나 빡돌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장면 자세히 보면 재밌는 장면이 박무석이 고니가 가져온 돈다발을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돈다발 확인할 때 고니가 돈을 안 가져왔어. 여러분 그거 몰랐죠?
그 장면 자세히 보면 위에만 만원짜리고 밑에 다 종이 쪼가리야. 그 현금 다발을 진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영화 다시 보세요. 그거 밑에 다 그냥 종이 쪼가리거든. 근데 박무석이랑 둘이 짜가지고 밑에 종이 쪼가리인데 그냥 박무석이 아 네 맞습니다 라고 그냥 확인한단 말이야. 본 사람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기 도박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들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면 솔직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게임하는데 계속 고니가 이겨. 존나 높은 패로 계속 이긴다고 생각해. 얼마나 빡치냐. 그러면 네가 멍청왕이가 아닌 이상 안 한다 그러지 않겠냐? 아니면 야 시발 너 사기쳤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박꾼들이 쓰는 그 이 뒤집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고만고만하게 존나 이루어주다가 사람들 정신이 존나 희미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보통 도박한 지 한 8시간 7시간 지나면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집중이 흐려지잖아. 그때 탄으로 바꿔요. 자기가 이제 짜놓은 그 탄으로 바꿔놓고 이 판에 그냥 남은 돈 싹쓸이 하시죠. 그리고 막판으로 다 뒤집어버리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쓰던 기법들 중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고니가 사용했던 방법. 고니의 기술이 있으면 박무석도 곽철용 편이 아니야. 고니가 박무석을 이미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철용이 형은 3대1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타이밍에 철용이 형이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카드를 섞던 간에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쓰냐면 묶고 더블로 가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니가 이겼어. 근데 묶고 더블로 가면 돈을 조금 더 하더라도 다음 판에 이기면 되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달달하거든. 어차피 다 뺏길 돈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대가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묶고 더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묶고 더블로 가면 고니가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고관령이 아유 제가 사고 파토네요. 이게 뭐냐면 당일성을 주려고 자꾸 그게 약치는 거야.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고니가 높은 패를 들고 있으면 당연히 곽철용이 의심할 테니까 고니가 씨발 여기 있는 돈도 빼고 다 걸고 나서 마지막에 곽철용이 개빡쳐가지고 패 접고 너 다음번에 한 판 더 해. 그리고 패 던지고 나서 너는 뭐야 했을 때 한 끗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이면 그때 고니 죽여요. 이게 철권으로 생각하면 10 고인물이 계속 퍼펙트로 이기는데 딸피로 계속 씨발 남은 시간 동안 갖고 노는 거랑 똑같아. 진짜 미친 새끼예요. 철용이 형이 진짜 부처님이나 마찬가지야. 웃으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철용이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야 이게 사람이냐? 야 거의 종교 만들어도 돼요 이 정도면. 그랬더니 고니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떻게 늑대 새끼가 개 밑에서 일합니까? 여러분 나였으면 죽였어. 야 죽여야지 씨발 그걸 안 죽이냐? 열받아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심호흡하면서 화를 다스리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고니가 그렇게 돈 다 이제 곽철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돈으로 따간 이후에 철용이 형이 킬러를 보내잖아요. 스케이트보드 킬러. 그래서 고니가 결국에는 그 칼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당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잘 봐봐. 고광렬이가 먼저 돌아가고 고니 혼자 남은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로 곽철용이 킬러한테 끝까지 죽여버려라라고 얘기했으면 고니 죽었어요. 곽철용이 지시를 한 거야. 목숨만 붙여놔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두 번만 더 찔렀어도 그냥 죽었어. 근데 굳이 한 번만 찔러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곽철용이 살려줬다는 증거 또 있어요. 고니가 왔을 때 하나도 안 놀라. 죽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고니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철용이 형이 존나 깜짝 놀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놀란다고. 그냥 일에 들어올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처럼 그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용이 형이 킬러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 앞선 이제 고니에 대한 그 믿음과 캐릭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야. 자기랑 고니랑 일을 같이 하면 일어날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씨발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지 킬러한테. 그래서 여러분 봐봐, 결과적으로 고니가 칼에 찔린 다음에 정신을 잃고 깨어난 곳이 약간 냉장고 같은 데란 말이야. 거기 박무석은 이미 시체가 된 채로 그 폐차장에 누워있고 그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위에서 이제 그 누르는 압축 프레스기가 눌러지는데 거기서 고니가 기적적으로 탈출한단 말이야. 그거 여러분 기적적으로 탈출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고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위에 문 열고 나서 누른 거야. 그러니까 고니한테는 이제부터 내 말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거죠 철용이 형이. 그게 타이밍이 그렇게 영화같이 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철용이 형은 어떻게 해? 이제는 제대로 딜을 치죠. 고광렬의 여자친구랑 고니 여자친구 갖다가 잡아버리잖아. 화란이 잡아서 이제 쌍년들 다 팔아버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존나 엄청난 행동이었어. 자 곽철용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야? 화란이. 근데
화란이를 팔아버리라 그랬다니까? 왜 그랬어? 고니를 더 얻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업 중에서 사업을 선택한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림으로써 고니가 화란이를 팔아버리면 자기한테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벌였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고니가 살아 돌아와서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장님하고 2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수족 같은 애 때렸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이제 마포 쪽으로 넘어가자. 야, 지금 얼마나 곽철용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고니가 왔더니 곽철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속된 말로 세상에 있는 법은 다 어기고 살지만 너랑 나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진짜 십간지 아니냐? 여러분, 나는 속이 존나 좁아가지고 철용이 형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거든? 지 집안 작살낸 새끼랑 손을 잡는데 그때도 가슴 따뜻한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차 바로 타가지고 곤이랑 같이 이동하면서 자기 노하우 알려주잖아. 자기 철학이랑.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나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고니가 자기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랑 같이 일할 애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직원 교육까지 얼마나 엄청나냐고. 난 진짜, 야, 타짜 다시 보니까 곽철용 진짜 엄청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마포대교 무너졌냐는 애드립인데 그 고니 씨가 거기 있는 스패너를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스패너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빨리 못 들었대요. 그거 시간 벌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서 고니가 담배 하나 찔러봐라 그랬더니 스패너랑 담배를 헷갈려가지고 이게 담배인가? 그리고 옆에 뚝배기 깼다가 교통사고로 곽철용이 죽죠. 근데 여러분, 이때 사실 스토리상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용해라는 인물이에요. 요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곽철용이 밑에 사람한테 얼마나 잘 대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용해가 누구냐면 여러분, 마지막에 고니의 칼로 찌르려고 했던 기차에서 따라온 친구가 용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고니가 그 죽을 뻔하고 나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 용해라는 그 곽철용 오른팔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는데 철용이 형은 그런단 말이야. 용해야, 너 얘처럼 목숨 걸고 배팅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용해가 예!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용해는 진짜 곽철용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곽철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니를 죽이려고 해요. 물론 고니에 대한 실질적인 악감정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곽철용이 잘 챙겨줬으면 마지막까지 곽철용을 잊지 못하고 그 스승의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겠냐고. 철용이 형 입장에서 본 타짜는 정말 비극적이다.